언젠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 잘못 배워가지고 유튜브를 처음에 희사하는 사람 걸 보고 싶어. 나중에 이건 아니구나 해서 내 색깔을 찾아서 다행이지. 계속 그냥 반갑습니다 했으면 지금 망했지 이거.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교육방송. 쌤이 얘기했죠. 이상한 얘기 듣고 거기 혹한 사람들 빨리 구독 취소하 가라고. 쌤은 여기서 20년 했어요. 그냥 다른 거야. 게임이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 가락시장 가봤어요? 네. 가락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똑같이 보여. 근데 가락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소득도 다르고 그냥 시장에 있다는 것만. 매일 그게 농산물하고 뭔가 연계가 있다는 거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야. 이해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시장에 뭐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임대 주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 이제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파는 사람들,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주 뭐 다 본다고 알아. 얘들이 뭘 하는지 다 알아. 돈은 자기가 제일 많이 벌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임대 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뭐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저 얼마 입찰, 부들부들 입찰 해가지고 막 팔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세계야. 몰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버는지. 저 형은 좀 편한 것 같긴 한데, 바빠, 어쨌든. 몰라, 전혀 다른 거야. 시장에 있다는 것만 이거 똑같은 거야.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 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뭐냐? 오늘 이제 핫한 종목 있어요. 오늘. 호우! 매일 호우야. 그냥 호우. 오토매틱. 내일도 호우야. 아침에 미국 빠져가지고 좀 빠진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잖아. 그 무슨 얘기야? 다시 이거. 망치라 그래, 망치.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망치. 망치 모양이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면 캔들이 망치 모양이 나와. 그냥 외워! 뭐 이해 못 하겠지? 아니야, 이제 하겠어. 하겠어, 망치? 피레치미. 망치. 지가 돈이 많아, 지금. 근데 어제 재웅이 형하고 의선이 형하고 나한테 제대도 안 하고 나만 빼놓고 같이 전고체 배터리 뭐 같이 그거 한다고 날 안 불렀더라고. 아니 왜 나를 일타강사 아니 날 안 불렀지? 아이씨 이상하네. 전화번호 내 거 바뀌었는데 확인해봐. 불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뭐냐, 시장에서는 재료라 그래. 재료 방방방 뜨는 거야. 이제 이거다. 2차전지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따라 붙지 사람들. 빨리 따라 붙어야 돼.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왜 안 붙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게? 우리는 나하고 조투부. 조투부는 우리의 일종의 실험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조투부는 이미 2차전지 주식이 있었어. 오늘 한 10% 넘어갈 때 30% 깔아. 한 거야. 자, 저번 시간에 뭐 했지? 가격 이야기 했잖아. 사실은 BM 좋은 거야. 전기차 BM 뭐 좋겠지. 근데 그 큰 전기차 2차전지 안에서 또 이게 막 나뉘어. 그냥 깡통 만든 애들, 그 깡통 만든 데 뭐 재료 대준 애들, 이 뭐 많아.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BM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회사애가. 남들 뭐 아무나 할 수도, 개나 소나 할 수 없고 자기네만 좀 기술력도 있고 그러면서 버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싼, 이게 가격이거든. BM은 BM은 이제 봤어. 그리고 얘네가 좀 어려운 거 하는 것까지는 또 알았어. 뭐 오너도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냥 크게 뭐 결격사는 아니야. 그 오너는 사실 장기적으로 할 때나 그렇지. 우리 같이 뭐 중기 투자자들은 오너 뭐 상관없어. 내가 그 오너 이야기한 거는 그 교본에 그게 적혀 있어. 빼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BM하고 가격만 보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해외 같은 경우는 또 전문 경영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BM하고 이제 가격이다. 퍼가 10 이하였어. 우리가 살 때는 가격도 괜찮아. 퍼 10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번 걸 갖다가 10년간 벌면 이 회사만큼 같은 하나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거지. 괜찮은 거야. 성장률, 거기에 이제 퍼는 이제 뭐가 결정해 주면 거기다가 연 그로스가 이제 들어가거든. 연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럼 퍼가 20인데도 싼 게 있고 퍼가 5인데도 이제 만약 역성장이면 그게 싼 게 아닌 게 된, 그거 이해되냐, 이거? 아니가 뭐 그래. 괜찮은 가격대. 우리는 사놨지. 저번에 삼성 SDI는 우리 그때 다 팔고 안 왔고. 사실 대장주인데. 근데 이렇게 의선이하고 재웅이 형하고 이제 딱 만났다. 그럼 이건 빅재료다. 거기다가 또 무슨 뉴딜 어쩌고 저쩌고 막 요새 뭐 하잖아. 뭐 시장에 돈도 많잖아. 그러면 어떻겠어.
몰리겠지. 확 돈이 몰린단 말이야.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놨다가 오늘 팔았다니까 전혀 다른 걸 하는 거야. 자 오늘 이제 이거 재료 딱 터진 때 우르르 들어가는 건 어떤 형들이겠어? 호구들. 아니 아니지. 전문분들도 있어. 단타하는 형들. 단타하는 형들은 오늘 딱 아침에 시초가 딱 빨리 해서 들어간다고 선수들은 이제 전업하는 형들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아침에 딱 갭 뜨는데 걷다가 쏴버려. 그게 우르 몰리면서 시세를 만드는 거야. 내가 처음에 가락시장 얘기했잖아. 우리가 같은 가락시장에 있다 뿐이지 그 형은 이제 경매 있잖아. 지금 받으려고 이제 막 해가지고 한 거야. 그 형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거거든? 전혀 다른 거야. 이걸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전혀 아니지. 그 형은 지금 새벽에 가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오늘 떨다가 10원, 20원, 500원 뭐 이거 손 좀 막 들어. 이거 팻말 드는 거 있어. 쩔쩔 제가 사는 거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먹었다가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뭔 일 있나? 재영이 형 맞는? 우르르 오네? 물량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가져가. 이거 하는 거야. 배당 받으면서 월세 받으면서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미리미리. 그래서 BM이 괜찮고 가격 괜찮은 걸 해놓는 거지. 아니 오늘 다 올라. 그래서 간타를 하는 전문 형들은 이 회사가 그냥 수급만 보면 돼. 이 회사가 퍼가 50이든 뭐든 상관없어. 오늘 2차전에 다 오른 날이야. 그냥 오늘 재료가 붙은 날이야. 오늘 우리 30% 깠지. 우리는 그랬다가 재료 붙었네. 그러니까 샀을 때도 마음이 편해. 퍼 10 이하에다가 그 얘네밖에 못하거든. 경쟁력이 있어. 오늘 그래 30% 덜어냈어. 내일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조금 더 덜어. 또 덜어. 그 다음 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 더 덜어. 그래 또 덜어. 그래서 다 터는 거야. 예전에 코롱도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팔았잖아. 2차전지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2차전지를 우리가 우리 텔레 형하고 이때까지 뭐 한 5-6번은 막 먹은 것 같아. 2차전지면 아직 실패 없어. 물린 것도 없어. 나는 그래. 왜 그러냐면 쫙쫙 이게 갈 수가 없어. 비즈니스 구조가 그래. 쫙쫙 그냥 뭐 그냥 끝도 없이 가가지고 막 그런 거랑은 달라. 지금 막 미국에는 끝도 없이 테슬라 같은 거 끝도 없이 가잖아. 촥촥. 그거는 좀 비즈니스가 그런 비즈니스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경쟁이 세서 그래. 돈을 좀 벌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막 물량으로 갔다가 하고 그게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재료 했을 때 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또 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 30% 판 걸 갖다가 다시 또 사놓는 거지. 여유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다 그렇다. 이 종목명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몇 개 흘렀잖아. 그냥 물량 뭐 좀 갈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언급하면 그 걔는 이제 단타 형들 싫어하는 종목이 돼버려. 펀더멘탈 베이스 애들이 싹 그냥 해가지고 다 대기 타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우리 보는 형들은 우리는 우덜끼리 여기 우덜끼리 아닌 사람들 가고 우덜끼리 형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직업이 있고 이제 직장이라든지 주부 학생들 그거 이렇게 매가지고 막 이거 하는 사람도 말고 그거 엄청 피폐한 거야. 그 소수만 성공해. 그건 정말 카지노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걸 할 건 아니야. 우리는 그 방송 색깔이 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바로 방송이 있어. 진짜 많아. 대부분이 그거야. 우리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그거야. 그거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오들오들 떨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해가지고 그 순간에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그 배팅력, 그 판단력을 짧은 시간에 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오겠냐. 그리고 내가 판단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또 스트레스. 그것도 손절 빨리 쳐야 되거든. 아니네. 장을 읽어야 돼. 직장인들은 장에 계속 이렇게 붙어서 읽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계속 앉아서 이렇게 보다 자기가 창을 보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진다. 지금 돈이 많네. 붙었어. 개인들 그런 자금도 많이 들어오네.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있잖아. 그 증권사나 이런데 형님 요새 이래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나도 또 만나서 또 얘기 듣잖아. 분위기가 이래요. 그럼 그 분위기를 또 느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직장이 되냐 안 돼? 안 되지. 안 돼. 미리 이제 이렇게 우리 저번에 전략회의에서 했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괜찮은 그런 회사를 갖다가 딱 들고 있으면 와 먹는 건 똑같은데 오늘 뭐 다 수익 났는데 가격이 괜찮은 것도 안 괜찮은 무슨 상관이 BM이 무슨 상관이 그냥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먹었는데 내 게 더 많이 올랐네 더 먹었네 내가 더 실력이 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흥이 형하고 나한테 딱 얘기해서 형 지금 만나지 마 내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미리 연락했으면 만나지 마 괜히
그거 지금 별 의미 없어. 다 만들어 놓고 만나. 그리고 밑에 실무진들이 만나면 되지. 보더라도 그 형들끼리 만나. 내가 말렸을 거 아니야. 말렸을 거야. 안 만났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는. 먹었으니까 됐네, 이렇게 하지만 그 패턴으로 계속 하잖아? 그러면 우선 피폐해지고 힘들다. 이제 가격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됐지. 근데 싸놓고 내가 했어. 안 만났어. 그래도 걔는 간다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은 안 나는데 잔잔잔잔잔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맞춰져. 그 걔네는 왜냐면은 그 수주라든지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딱 꽉 짜여진 회사들은 그게 그대로 되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다리는. 그냥 이게 잘 되고 있나? 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거 올해 200억 순위 올해 200억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냥 체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분위기 있잖아. 보면 이렇게 회사에 전화가 나오면 다 알잖아 그거. 이거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미국에 내가 스티브면 미국 회사들도 그렇게 하지. 스케줄대로 되고 있는지 미국에 이제 애널리스트 딱 그런 거 하거든. 근데 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주식에는 이렇게 내 강점을 보이는데 미국 주식은 그냥 큰 흐름을 타고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 가격에 대한 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데. 오늘 팔았다고! 오늘 팔았다고 30%! 오늘 같은 날! 재료가 붙어가지고 훅 날아가는 날. 아직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동안 또 폭등해가지고 퍼가 이제 한 12, 3 정도 돼버렸어. 그러면은 애매하거든. 이러다가 또 이슈가 있잖아. 뭐 배터리 데이하고 했는데 우리 거 막 밀렸다 그러고 우리 거 안 쓴다 그러고 또 이거 폭락한다니까. 근데 그래도 그랬다가 다시 또 가겠지. 왜냐면 얘는 계속 무조건 팔 거니까. 언제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 거야. 한 우르르 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고조됐을 때. 근데 이제 판다. 오늘 같은 케이스가 있고 이걸 내가 학원을 차린다고 생각해봐. 오늘 내가 했던 걸 갖다가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네요. 머릿속에 나의 사고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이게 내가 그동안 그래도 여의도에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막 하면서 회의하고 그동안 경험하고 조 터지고 하면서 배운 걸 갖다 오늘 얘기했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공유를 한 거야. 이게 학원에서 되겠냐? 이걸 내가 들었다고 형들이 듣게 되겠어? 아니야. 이게 경험을 하고 이게 산업마다 또 다른 거야. 이게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쭉쭉 날아간 거 미리 털었다가 그냥 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의를 자주 하냐면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야. 그 유명한 유태인 뭐 그런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 엄청난 그 뭔가 비기 뭐 이런 게 적혀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그거를 딱 가봤더니 딱 한 줄 써있더래. 네 생각이 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고리즘은 그렇게 서로의 대화를 오고 가고 하면서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좀 더 진리에 가깝게 한 발 다가서는 거지. 내가 그래서 우리 저기 투기꾼 박씨하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 논리적으로. 그래서 네 생각은 뭐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잖아. 네가 왜 지금 돈을 쓰면 안 되는지 네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잖아. 그럼 반박해 안 해? 말문이 막히지. 말문이 막히잖아. 이거야. 가격을 괜찮은 그런 알고리즘으로 가격 괜찮은 거 비행 괜찮은 거 괜찮은 거 들어가 있다가 이 갬성파들 이제 우르르 왔을 때 그럴 때 좀 줄여준다. 근데 막 어느 상한가 갔다. 그럼 닦을 수도 있는 거야. 오늘 뭐 닦아도 그것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거는 딱 정답은 없어. 쇼트부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 내 경험에 대한 생각인데 딱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한 팔고 싶은 게 나와. 나 이거는 정통적인 투자에다가 게임적인 요소를 좀 추가한 거야. 언제 파는지에 대한 거를. 아 이거 1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유사하는 애들이나 단타하는 애들 엄청 싫어한다. 엄청 싫어해. 아니, 점점 호구들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 호구 왔는가를 해야 되는데. 단타는 그거야. 그 전략을 똑같이 사람들 우르르 쓰잖아? 그럼 그 단타 전략은 다 뭉개져 버려. 안 돼. 근데 진리의 기술이 있어. 영원히. 앞으로 천년 뒤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뭔데? 펀더멘탈 베이스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 영원해. 왜냐면 회사가 성장한 만큼 환원으로 다시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 베이스는. 이해되지? 단타는 너와 내가 포카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고. 이걸 말을 해도 못 알아먹더라니까. 대학 나오고 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답답해.
학사고 석사고 뭘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해야 지우가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지우 학생, 다람쥐 학생 다 이해됐어요? 네. 오늘 수업 이거 다람쥐 학생 때문에 한 거예요. 주식하면서 펜시 그딴 얘기 꺼내지도 마. 혼날 줄 알아. 네. 자, 다람쥐 학생 오늘 인사 끝. 끝. 자, 인사. 인사.